안녕하세요, 바라돈입니다. 오늘 바라돈드론 구독자 모임 24회차 2주년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만난 지 벌써 2년이 되었네. 시간 창가를 다 막연히 생각을 해봤어. 온라인의 사람들과 오프라인 사람들, 서로의 장점과 단점을 알고 있고, 말하면 두 곳을 이어줄 수 있지 않을까 했어. 그래서 우리가 만나게 된 거야. 모르는 사람에서는 사람으로, 보는 사람에서 참여하는 사람으로, 만나서 이야기를 하며 보니까 아무것도 서로를 초기 이해하기 시작했지. 네, 기본적으로 할수 있는 걸 꽂고 선택의 교란 종이 되어서 왜 사람들 되게 사람들을 많네요. 이어주고 연결하고 우리의 마음을 아주 고려주고, 모르는 사람에서 진인으로 되어가는 우리는 바라던 드론 뭔가 엄청 구독자 흥미로운 것 모임. 같아요. 다음 주에 조금 효율적으로 제가 지나보는 시즌 야채가 대공 하나가 아까 전에 보니까 요 앞에 카페는 진짜 꽉 찼거든요. 그래, 처음까지 이거는 거예요. 네, 그 차 치고 놀다 그만.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커피 아뜰리에 5,000점. 한 15명 정도 가려고 하는데 2시 반이나 한 2시 40분쯤이요? 저희가 드론 모임인데 테라스 쪽에서 드론 좀 날려도 될까요? 예, 날라다니는 거 있잖아요. 사람들한테 피해 없도록 할수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좀 이따가 카페로 이동하죠.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카페로 이동할게요. 거기에서 날려도 된다고 허락은 받았거든요. 그래가지고 톡으로 다 보내볼게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드론을 팔아먹었어. 아, 전혀 상관없어요. 모임에 드론이 있고 없고는 상관없어요. 너무 더운 날씨에 카페로 이동했다. 카페 주차장이 넓고 깨끗하고 전경이 너무 좋았다. 나만 놀랐어. 날씨는 멋지고 풍경은 이쁘고 공간은 넓었다. 너무 좋네. 실내는 따뜻한 분위기의 인테리어라서 좋았다. 물어보는 것에 대답하는 바라다. 자주 보던 사람들이 많아서 반갑다. 예. 어서 오십시오. 미성년자는 보호자와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살이 빠졌어요? 2층 야외 테라스가 넓어서 비행하기 좋았다. 뷰로건님의 아바타를 보니 바라의 아바타가 겹쳐 보여 슬프다. 아바타원 나왔다. 아바타원. 아바타2가 나오고 참밥된 아바타원이다. DJI 네오 드론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다. 아바타2보다 작은 FPV 드론으로 예상이 된다. 저기 배 지나간다. 좋은 재료가 음식 맛을 정하듯 멋진 풍경이 좋은 영상을 만든다. 사진 찍으시죠, 사진. 사진 찍으시죠. 모임 시간 1시간 후에 대문 사진 촬영을 한다. 같이 준비하면 금방 준비할 수 있다. 어려워. 왜 어렵지 이거? 돌리면 될것 같은데. 네, 돌려야 돼요. 한 달에 한번 바라던 드론 구독자 모임이다. 살이 빠져갖고 안 좋아진 것 같아. 요즘 뭐 먹어요? 같이 넣어. 자주 보는 사람들은 이제 친하다. 네. 우리 드론은 적어도 드론 한 대는 떠야지. 매번 모임이 잘 되는 건 모두의 노력 덕분이다. 드론 띄우실 분 지금 바로 띄워가지고 옆에 띄워주시면 돼요. 조심하세요. 사람 사는 느낌, 살가운 모임. 난 바라던 드론 모임이 좋다. 해주시면 됩니다. 그 하나 둘 셋 하면은 화이팅 하시고 웃으면서 5초만 있으세요. 5초만. 자, 하나 둘 셋, 화이팅! 사랑합니다.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루미님은 따님과 함께 왔다. 신선생님은 쉬지 않고 비행한다. 나이스님, 이용택님은 엄지로 조종을 한다. 해결이 안 먹네. 싸움 안 되는 해결이 안 먹네. 내거 아니구나. 내 거죠. 김입세님 드론을 나이스님이 자기 드론으로 오해를 했다.
조금 있으면 까마귀 가까이서 보면 되게 크대요. 네, 아, 커. 네. 많이 와. 와 진짜. 까마귀들이 많이 와서 걱정을 했지만 그냥 지나갔다. 지능이 좋다면서요. 네, 좋아요. 드론 잡으러 왔어. 저거 드론. 장배구님과 드론은 바쏘님은 대화 중이다. 아... 김성선 나승자, 호수아비통님도 이야기 중이다. 즐거움이 가득하신 공간 창원님. 어서 오십시오. 지경이님, 아파트 좀 주워야 돼. 그 죽어. 100만원이 넘는 드론도 빌려서 쓸 수 있다. 코스모스님의 아바타 기분을 알 수 있다면 행복할 것 같다. 지구인 제 20인치예요? 19요. 기본. 흰둥이 보러 오셨다. 흰색의 동글동글한 자동차라서 흰둥이라고 부른다. 원래 그거잖아요. 메인. 네. 기름은 맞습니다. 한 걸음 올려서 드시기 바랍니다. 바라던 유튜버 다 되었다. 근데 왜 선택을 안 했어요? 여기는 아름다운 부소 가막이다. 성남에 스타일 나지 말고 부소 가막에 부담스럽게 한번 나가봐요. 안녕하세요. 아 그러세요. 반갑습니다. 복숭아 좀 내 줄 테니까. 잠시 우셔서 먹을 것을 가득 주고 가셨다. 감사합니다. 어디 더 다 드시겠어요? 예. 까딱 들었네요. 아 반갑습니다. 6시에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6시. 해지는 방향이 안 좋아서 일몰 대비해는 없다. 6시에 마무리할게요. 6시에 일몰이 있을 때만 대비행을 한다. 모임은 6시에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1시간 뒤에. 그러니까 뭐 하나도 안 들고 AS만 돈 하나도 안 들고요? DJI 애프터 서비스는 정말 좋다. 추락했는데요. 6시에 끝낼 거예요. 6시. 네. 너무 사람 많아갖고 저번에 너무 많이 탔다. 제시케 얼바님께 적당히 사와달라고 부탁하는 바라다. 아시니까. 네. 혹시 그 모임은 어떻게 되는 건지. 아 1박 2일이야? 네. 그건 저희 회원만. 바라던 드론 1박 2일은 매월 둘째 주 구독자 정복대한다. 바라던 회원이 가입하시고 참가하시면 됩니다. 저희 다섯 명만 음식은 사러 가기로 했어요. 혹시 같이 가실 거면은 괜찮아? 네. 네. 그러면 그분들한테 네. 맡기고. 파는 옆 파 하나. 네? 어떻게 일반 쌈장이네. 막연히 생각을 해봤어. 온라인의 사람들과 오프라인 사람들 서로의 장점과 단점을 알고 있고 나라면 두 곳을 이어줄 수 있지 않을까 했어. 그래서 우리가 만나게 된 거야. 모르는 사람에서 아는 사람으로 오늘 사람에서 참여하는 사람으로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 물이 아니고 소리인 거죠? 네. 유튜브의 생태계의 교란종이 되어 서로의 사람들을 이어주고 연결하고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고 알려주고 모르는 사람에서 지인으로 되어가는 우리는 바라던 드론 구독자 모임 일방통행의 플랫폼에서 소통의 플랫폼으로 정보 전달의 수단의 소정보 소통의 방법으로 서로의 생각을 대화하며 이해하며 우리는 하나의 모임이 될 수 있었어. 그렇게 우리는 바라던 사람들이 되었어.
넘쳐 넘쳐 앉으시면 돼요. 앉으세요. 넘쳐 앉아야 돼요. 앉아. 안 앉으면은 안 끝나. 사랑이라고 하면 안 되지. 사람이라고 했어야죠. 감사합니다. 진짜 최고예요. 정말 좋아요. 진짜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대박 나기를 감사합니다. 하나만 모르는 사람에서 아는 사람으로 보러 보는 사람에서 전혀 아는 사람으로 만나서 이야기를 하며 서로 이해하기 시작했지. 유튜브의 생태계의 교란종이 되어 서로의 사람들을 이어주고 연결하고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고 알려주고 모르는 사람에서 지인으로 되어가는 우리는 바라던 드론 구독자 모임 일방통 행위 플랫폼에서 소통의 필리폼으로 정보 전달의 수단에서 정보 소통의 방법으로 서로의 생각을 대화하며 이해하며 우리는 하나의 모임이 될 수 있었어. 그렇게 우리는 바라던 사람들이 되었어. 고맙다 우리랑 놀아줘서. 꼬리 치러 가봐.